일단은 뭐 아이템만 봅시다. 일단 소지품에서 라이터 있고 GP 있고 손전등 스마트폰 뭐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할까? 이제 어. 부적이 밝히 붙어있고 여기 이제 뭐 갈 데도 없고요. 예. 어떻게 하지? 여기로 가야 하나 설마? 단단히 잠겨서 열리지 않고 어. 다른 거 뭐 볼 거면 진짜 필요 없어. 예. 전기도 끊겨 있고 뭐 수도도 끊겨 있고 대체 지금 뭐 이 집이 어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 좀 뭐 상당히 어 좀 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건 조금 좀 화가 나겠죠, 그렇죠? 예. 자. 나 접시에 생각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약간 살짝 개그가 어, 우선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 분명히 내가 아마 어, 간, 그 뭐야 어, 복차가 이 뭐지? 아 이거 어 그래, 그림이구나. 어. 자 멈춰버리시게. 어 배웠고요. 예. 그나저나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조금 좀 그 좀 좀 어 좀 나를 난감하다, 그렇지? 어. 자 그럼 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생각해봐야겠어요. 예. 우선은 어 아까 화장실에 있던 예, 그 아, 화장실에 어 그 뭐야 어 여기에서 보면은 어 여기다 위 병 항아리 있어. 어 알죠 샀다. 뭔가 반짝이 떠있지. 너도 반짝이 잘 보자. 괜히 꺼리 칙한데. 자 손 넣는 거 이제 하지 말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물을 부어서 일단 해야 하니까. 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예. 자, 부정물림의 주범. 아, 이거, 아, 이거 맞나, 이거? 어, 1번 있네요. 자, 보자고. 어. 자, 물에 대해서. 자, 물은 부정을 씻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주물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은 그 자체의 정화에 이미지를 간다. 부정거리에서는 무당은 주변의 물과 소금으로 국토를 정화한다. 어, 그러니. 어, 나, 아, 그 다음에 불. 자, 불을 아끼는 쪽은 십파를, 십파기를 한다. 대표적으로 병을 걸리게 할 아끼는 쪽은 치병 곳을, 곳에서 불을 사용하며, 곧 앞부분 부정거리에서 집단에 불을 붙여 북당을 불러내, 안을 불러내는 등, 불을 이용한 부정분리 과정에,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있구나. 어, 오케이. 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안에 뭔가 채워진 자루가 있다. 뭔데, 별것도, 별거 없네요. 깨진 항아리, 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보자, 어. 진짜 주저 할까? 어, 아까, 어, 뭐, 아, 깜짝 놀랐구나. 저 실수네요. 미안하다. 네. 여기, 어. 아 여기 내가 가봤구나. 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그 피드백 해봐야 하나? 어 아무래도 피드백을 해봐야 일단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자파가 더 수납자. 어. 가만히 있어. 혹시 어 아, 잠깐. 아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 통로가 있었구나. 아, 못 봤네요. 아 저 못 봤어요. 얘 진짜 못 봤어요. 나 나는 몰랐네. 어 몰랐어. 어 저기 아 남선도라고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아, 네, 뭐, 나도 이름 알려줘야 하나? 싫은데. 아, 어쩌서 쟤한테 얘기하게 하겠다, 그치? 어. 전, 권효영이라고 해요. 그것보다 혹시 현관 말고 다른 방 열쇠도 갖고 있나요? 아, 아니요, 없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집 정리 제대로 못하기도 했고, 애초에 방에, 방들이 다시 잠겨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뭐, 있었다라도 현관 저 소용없을지 모르니까. 자.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예. 네. 미소 지금인가? 그렇게 위험 보이지 않죠? 일단 조심해야겠어. 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긴 하지, 어. 자, 오. 보이시죠? 분명히, 어, 뭔가 있다고 했네. 뭐야, 이거! 기분 나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앞을 갈라먹었다. 뭔지 모르겠다. 위험한 느낌이네. 저기,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네요. 이건 부정 같네요. 부정? 아무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해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아까 본 게 있지, 안 믿을 수 없겠어.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검은 기실이 바로 따라 붙을지 몰라. 어, 그렇지. 어.
믿을만 하게 있지, 그치요? 어. 그럼 어떡해요? 없애거나 쪼그라 누굴 수 있다 좋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보기 앞으로 없애지 못하고, 흉내조사 해내볼 수 있지만, 그거를 해봐. 잊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요. 아마 집에 참고할 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져보기도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어. 이거는 제가 아마, 어.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어. 이거 깨끗한 집? 어, 요거 라이터로. 자, 아까 책에서 본 대로라 분명. 자, 조합할 물건은 라이터! 어. 아, 이제 잠깐만. 조합, 잠깐 다시 해야지. 그러면 이걸로, 어. 아, 수축이 뭐지, 가능하? 어. 그러면은, 이거 설마 수축하고 묶어서 진짜 왜 집 같은 거, 왜 그, 지프로 유행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잘 모르겠잖아. 그, 옛날에, 그,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어, 그, 거기다 이제 그, 어, 지프를 걸어놓으시라 그러잖아, 대문에다. 어. 그런 거거든, 어. 그러면 이걸 수축해볼까? 어. 아니야? 씨,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 그러면은, 어, 라이터를, 그, 깨끗한 집 유행해서, 어, 라이터를 저, 어, 그, 하면 되나? 깨끗한 집불 라이터 불 붙였다. 집단에 불 붙였네, 어. 나쁘게 좀 약해진 거다. 그럼 요, 자, 오. 일단 이렇게 약해진 것 같은데, 어. 여기에다 이제 뭐, 더 지나갈 수도 없네, 어. 자, 말린숲에다가, 아, 아니야? 어. 아무래도, 뭔가가 필요한 것 같네, 어. 그러면 가만있어 봐.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 뭔가 일단 책을 한번 뒤져봐야겠지.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일단 지식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우선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어. 보자고. 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부정부를 봐야 하나? 어. 이건 아니겠고. 그 다음에 어. 부정부님의 주물. 소금과 숯. 소금이 있어야 되지 않아?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어. 여기, 가만있어 봐. 그러면 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어. 일단 보자고. 뭔가 빠졌는지, 어. 봐야 알겠구나. 쓰레기 봉투. 뭐야. 아하! 가만있어 봐. 이거 움직이고 나서 이제 알았는데, 내가, 어. 여기 위에 있던 걸, 어. 잡아야 한다는 거. 저기 아마 그 소금이 들었을 거야. 그치요? 아하, 이제야 기억났네. 아, 씨, 밀고 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지. 아,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소금단지, 일단 얻었고, 빈단지. 그 빈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어, 자, 이거, 어, 물을 담을 때, 어, 사용하는 거겠고, 아마, 어. 예상 왔다면, 어. 일단 보자고, 어. 일단 제 예상이 맞다면요, 예. 우선은, 어, 여기로 가서, 어, 소지품에서 어, 빈단지 중에서 어. 빈단지에 그래도 물을 바를 수 있을 것 같아. 어. 물방에 떠지면 빈단지 올라간다. 어. 그리고 와서 시간 지나면은 어. 단지 물 바랐죠? 그치? 어. 우리는 단지 받고 여기로 가서 어. 저기다 이제 물을 붓는 거야. 어. 이제 기억났어. 어. 어허.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단지 사용해야겠죠? 예스. 근데 좀 부족할 거예요. 근데 진짜 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 단지 안에도 물을 항아리 안에 부었다. 일단은, 어. 자, 오바. 항아리에 바닥에 가라앉았더니 물이 또 올랐다, 어. 그게 건져내나? 아마 건져내겠지, 어. 나무 열쇠, 어. 나무로 만든 작은 열쇠 아주 가볍다. 오케이, 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어, 이거를, 어, 이제, 잠깐만, 물 한 번 더 바를 수 있나, 그거? 아마, 가만있어 봐, 아이템. 어, 일단 빈단지 하나 있구나. 어. 혹시 뭔가 소금물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 다시 한 번, 어. 이렇게 해줘, 어.
빈다제 물방울 뭐하러 물이 탁해서 이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라고 나와있구나. 물이 탁하면 조금 그러겠지. 이제? 이제 세이브 해놓자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세계에서 분대로라면은 소금단지 조합할 물건은 아마 물이 든단지 요걸 하면 되죠. 아 아니야? 그러면 가만히 봐. 소금에다가 아 숯.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소금단지에다가 말립숯. 자, 두 번째, 세 번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쑥을 하면 되나? 저기 찍은 거, 다시 해봐, 소금단지, 그리고, 말린쑥. 그리고, 아까 수치했는데 실패했죠? 우린단지. 아니네? 하, 씨, 이거 뭐, 머리 아픈데, 이거. 가만있어, 나. 잠깐, 나무였어. 이거, 한번 보자, 혹시 저기 그 중앙에 있던 거기 그 문 안 열어봤죠? 생각해보니까 거기 안 가봤다. 거기 가보자. 반대 장소 열리지 않나? 안 되네. 가만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아리 물이 차야 되고 뭐, 별거 안 되지. 아, 여기서 갑자기 막히면 좀 난감한데, 우선은, 다시 한번 해보자. 소금단지, 그리고, 말린쑥까지 여기까지 좋았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설마 이거 불을 지지 않아, 설마? 라이터? 아, 맞네, 이제 그러는구나. 소금의 열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소금 단지에 말린쑥을 올려 라이트 불을 불렸다. 이렇게 해주면은 단지에도 소금이 깨끗해졌고 깨끗한 소금이든 단지를 얻었다. 소금에 쑥을 올리기 불을 붙여 정화한 걸. 이렇게 해주면은 계단 위에 소금 뿌렸다. 나쁘게 좀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2층 올라가야 돼요. 가까이 왔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에서 이제 소금단지에다가 이거 수축 이용하면 되나? 아니야? 그러면은 물이 든단지 그리고 탁한 물을 수축. 맞네. 저 숲 같은 경우는 그 탁한 물을 정할 수 있지. 그런 게 있으니까 수축 물에단지에 넣었다. 물이 든단지에 넣었어. 이렇게 해주면은 단지 담긴 물 깨끗해졌고 깨끗한 물이든 단지에 넣고 빈 단지에 바른 물에 수초 넣어 깨끗해요. 약간의 부유미 떠 이제 맑은 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열리겠고. 이렇게 해주면은 계단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이제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될거 생각 안 했는데 해보기 잘했어요. 혹시 직업이 이런 쪽이세요? 저 혹시 무속이냐 물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귀신이나 다른 영적인 것들 보이긴 해요.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무당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잘못 말했나? 잘못 말했겠지, 그치? 저는 아니죠. 예전에 이곳 집주인이 되시는 분은 무당이셨어요. 근데 오래 신세해져서 그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좀 있는 정도 있는데. 예전 집주인 무당이었다고? 지금 상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그러겠죠? 예.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열리자도 열쇠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거 연결이죠. 안 되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사다리? 이거 어디로 통하는 거죠? 거의 다락방으로 올라갈 길일 겁니다. 다락방? 혹시 거기로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2층 높이기에도 나갈 수만 있다 어떻게든. 그렇죠. 근데 선생님께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그 예전 집주인인가? 그렇죠. 지금 예전 집주인이 아마 그 다락방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나갈 생각이 한 거야. 수상한데. 혹시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 미안하다. 지금 그렇게 때가 따지는데 올라가 볼게. 올라간다고? 잠깐만요. 뭐지? 어디서 잘 보자고. 이따 뭐라 뒤져봐야지.
뒤져버려야 돼요. 사과네? 뭐지 이건? 어우, 비매에 터져 나오는 입을 간신히 막았다. 여자라! 사람의! 서지씨, 이거 갑자기 못 올라가게 막으려 한 건가? 저놈의 주인과?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집주인이 맞게 한 건가? 가스기아를 저놈이 가둔 거야. 지금 의심하고 있죠, 지금? 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깐, 저, 이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자. 도망쳐야,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아무리 이거 게임으로 가는 직행이거든요. 어쩌지, 기분 나쁜데, 어. 지금 괜히 선택하거든, 지금. 이거 방금 웃은 것 같지 않아, 어. 상자에 잡동사이 들어있고, 어. 기분 나쁜 항아리, 어. 기분 나쁜 조사. 이거 봐도 이쪽 쳐다봤지 않아? 어. 라고 얘기한대, 어. 이거 커트인가? 그럼 뒤쪽 창문이 있어. 어. 자, 그런데 아니었죠. 거울? 근데, 아마 요 이벤트가, 어. 보시죠. 밑방에서. 그리고 아마, 게임 오버일까, 이거. 숨을 쉴 수가 없다. 자, 의식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오! 자, 어, 이거 거울 깨졌어요, 예! 제가 와가지고, 오! 괜찮으세요? 손 대지 마! 자, 주위에 둘러봤다. 거울이 깨져 있었고, 손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도와준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고민하다 진짜 올라왔는데, 거울 보시지만 혼자 목을 조르겠어요. 이거 예전에 화이트 데이스 보면은, 어, 그, 도플갱어 아시죠? 예, 그, 신발에서 무용시 했던 그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네, 그죠? 제 힘을 도저히 많이 써서, 결국 거울을 깨쳤어요. 내가 목을 졸랐다고? 나는, 저 거울 속에서 나를 똑같이 느끼자. 그러니까, 뭔가 튀어서 내 목을. 거울에 붙은 악기가, 아꼈던 모양이다. 이제 괜찮아요. 아까 본 것만으로도 그런 짓을 하셨다니, 상당히 강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거울 부위 잠잠해졌지만요. 그럼 저 시체도 이상 중에 이 거울자 다른 귀신에 당한 건가? 그러겠지, 어, 그치? 어, 이제야 이해가 갈 거예요. 예. 근데 손은 괜찮아요? 귀찮습니다. 자장에 긁힌 것 뿐이고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친 손을 꼼꼼히 살펴요. 화폐 남을지 모른다. 네, 그럴게요. 자, 어쨌든, 얘로 인해서, 어, 이제 구했네, 그치? 어. 자, 이제 나갈까요? 오래 있을 말고사 아니었어요. 어, 잠깐만요. 그래서, 이 방은 뭐죠? 여기 아마도 흔히 귀신이 들였다고 하는 물건들을 처리한 후에 보관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혹시 뭘 위험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던 거고요. 그럼, 저 시체는, 시체요? 저 뒤에요! 어? 어? 자, 놀랐죠? 이제 막 봤어, 너 얘,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지금 내 쪽에 묻고 싶다고요. 아무리 지금 오래 비웠더니 이런 것까지 있는데.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요. 아 잠깐만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두고 가기는 장례를 치르자는 뜻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주거나 아 그래요 뭔가 덮어줄 거라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여유도 없고 좀 뻔뻔하기도 하고 지금 근데 어 이런 상황에서 좀 뭐 뭔가를 덮자라고 좀 그러겠지, 얘한테, 그지요? 어. 이 유골도 나아가서나 아까 전 우리 해체했던 원기들도 한때 사람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효용실 먼저 내려가셔도 돼요. 저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드린 뒤에 곧 내려갈게요. 알았어요. 뭔가 덮어줄 만한 거라도 같이 찾아봐요. 자, 어쨌든 뭐 같이 찾아봐달라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여기서 근데 세이브 포인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세이브를 한다고 해서 여기 그 아래로 내려가야 이제 세이브가 다 가능한 건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세이브를 어, 저쪽에서 하고 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제 덮을 거라도 찾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어, 어 뭐야 여기 세이브 있었잖아. 어. 이제 여기 1층 이제 끝났으니까 뭐 2층 올라가라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어우 뭐야 어 이거 황당하게 한데 이거 어 좀 황당해요. 예 알았어 그러면 자 소리 들어보자. 뭐야 아무 소리 안 들리네. 어떻게 할까. 일단 놓고 해보자. 헬로 오우 건드리 막걸리다 그래. 자 넘어가고 아 여기서 세이브라고
이거 알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자,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예. 근데 2층에, 근데 다, 처음에 그 2층에서 세이브 해놓으라고 했는데, 광고를 안 따라준 것 같아, 그치? 그거 뭐야, 이거. 중년 여성과 작은 소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에 든 작은 액자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빈다면 도저히 장식되어 있고, 커다란 TV. 뭐야? 전화가 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받지 맙시다, 예. 일단 받지 맙시다. 근데 전화벨소가 없잖아요. 일단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죠, 예? 거기 가만히 있어. 오, 야야야, 잠깐, 오, 오, 오. 위험했어. 어, 근데 제가 움직일 때 그러면 다행인 것 같죠, 지금. 오, 깜짝이야, 지금 이게 이거 뭐 아까 원기가 전제지, 잠깐 귀신 전제지, 어, 좋아, 무서워. 조정에게 팝팬의 열쇠 떠있다. 침실 2열쇠, 평범한 금속지였어요. 오케이. 어우,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했을 때, 그냥, 다시 좀 움직였어요. 일단 세이브 해놓고, 일단 광고 나오겠지. 자, 어쨌든, 어떻게 할까, 이제, 아름다운 그림표에 걸려있고, 일단 보자고, 다른 것도 뭐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는, 열리지 않다. 열쇠 필요 없을 때, 침실 2는 여기, 침실 2면 혹시 저쪽으로 가야 하나? 접시 완전 박살났고, 아마 여기 있구야,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여기는 뭐 필요 없고. 여기 열쇠 필요하다고 나와있고, 넘어가야 하나? 오! 쉿! 핏장 같은 것이 있어, 오! 놀랐어. 나도 뭐, 분명. 연보라 꽃을 그림이 별 걸려있고, 열쇠 필요하고. 아마 여기 침실이 여기 있거든, 아, 여기네, 자, 보자고, 여기는 뭐, 얼마인지, 자. 책장에 붙어있는, 책장에 붙어있는 책상이야. 책이 피고 혼잡하다, 평범한 쓰레기통,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 그림의 족자, 그리고 옷 주머니 뒤집었다. 뭔데? 작업실 열쇠가 어디에 있나 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작업실 열쇠? 오케이, 작업실에서 그렇다 치고, 자, 여긴, 죄송해요. 이게 뭐죠? 저 남자 옷이 평범한 옷장? 이거 본인 방인 것 같아, 이거 생각할 때, 그죠? 자, 여기도 그러네요. 자, 그러면 딴 거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 자, 그리고 동양 뭐라고 적혀있는 이것도 이제 한자를 이제 그, 다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잘 몰라요. 일단 이거 패스. 상과 초월의 미학이 그렇지. 그거에는 별거 없네요. 그리고, 알람 시계. 오! 쟤 잠만 꺼져놓고만. 깜짝이야. 뭐야, 시끄럽게. 이래주세요. 이게 어떻게 오랬지? 이거 안 꺼지네. 느낌 좋지 않은데? 답답해. 좀 보세요. 시계 직계 커버렸다. 배터리, 배터리 빼려고 했자 아무것도 좀 있잖아. 그리고 다 꺼졌어. 진짜 작전 좀 하라고. 아직 가지고 놀고 있잖아. 이 웃음은 뭔지 아시죠? 어린애 웃음 소리요. 사불겸을 재불환이 뭐 그러고서 고 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렇다 치고. 무속신화 무신도라 책이 보인다. 읽어볼까? 읽어보자. 무신도는 무속에서 섬기는 신을 그린 그림이다. 무신도는 전선적이 어려운 특징이 있어 오래되고 찾기 쉽지 않다. 무다의 조배 그가 상황했던 무구를 쳐보나요? 그때 무신도도 함께 태우기 때문이다. 아하. 오래된 것을 찾기 어렵다. 그 무속신화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다의 사망한 이후에 이제 다 처분한다니. 그래서, 그런 걸 찾기가 어렵다. 무신도 제한테 처음에 무당 자식이었을 것이다. 이후 솜씨가 있는 민가 화공의 손을 빌리게 되고, 사찰의 탱화를 그리는 금어. 금어 같은 게 부사를 그리는 화공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추론된다.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 뭐. 사차가 불화하거나 체크, 뭐, 그런 거 뭐, 벌써 치고, 뭐. 근데 여기서 뭐, 얻은 게, 나무 열쇠? 어. 작업실 열쇠가 있군요. 어. 그럼 작업실 열쇠 쪽이면 어느 쪽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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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열쇠 가졌어? 저게, 괜찮으세요? 괜찮긴 한데, 열쇠 빼거든, 어떡하죠? 어. 그 사이 유용한 느낌 안 돼요. 한번 쫓아보죠. 아, 이따 쫓아가 본다는데, 어. 어, 여기 살았어? 어, 여기도, 어. 여기 사라졌는데? 경남으로 샀어요. 액자 뒤에 뭔가, 뭔데? 액자 뒤에 주접을 했다. 어, 뭐야, 이거. 안 떼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그치? 어, 안 떼어지는 거야. 어. 액자 자체가 벽에 고정된 듯하다. 어, 어. 일단 떼기 박읍시다, 예. 방문에 일단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물론, 그, 유료로 다운받은 거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지는 그냥 녹화하고 들어갔을 때 그게 나았지. 자, 장돌이 곧 망가질 것 같아, 망치. 좀 낡겠지, 어디 스티가 있어,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없나? 수건과 잡담을 수납지 않고 누가고요? 무슨 소리 나오냐고? 너무 무거워, 너무 싫어. 그럼 알겠지? 어, 그,